서울 집값이 오늘이 제일 싼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오늘이 제일 빠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 고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의 저자 강혁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지? 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만의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방법은 없고요. 네.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뭐요? 하나씩 경험해보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해하기 때문이에요. 6살짜리한테 만약에 우리가 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갑자기 모로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모로코 음식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조사도 안 해봤고 먹어보지도 않았고 일도 똑같은 거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인턴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든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시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와서 영상을 찍는데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쑥스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얘가 타고났나? 이게 아니고 저는 팟캐스트를 6년, 5년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6년, 5년 하기 전에 회사에서 1년 넘게 사내 방송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사내에서 음성으로. 그냥 그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다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해볼까? 라는 관심이 생기면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 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스몰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늘 집에 가던 길도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영어 단어를 처음부터 100개, 300개, 500개 외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개만 외우겠다 하고 시작을 해보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도전을 해서 그게 성장을 해가면 좋아하는 것들의 조합이 곧 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 영화, 사람, 뭐 여행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도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제 취향이랑 맞을 것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좀 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제가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 찾는 건 연애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연애도 나와 평생 같이 할 반려자를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결정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내가 어? 네. 딱 쟀다가 한 번에 빡! 이거 안 돼요. 그냥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분명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내 취향도 느끼지만 나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러다가 난 이런 사람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상형이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일 찾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나이가 그래도 30이 30이 넘어가면 네. 자기의 딱 그 스테레오 타입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때 편하고 이때 좋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잡히니까 이거 이외의 행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보수적이 된다는 건 그 만들어 놓은 영역이 공고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허물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있어서는 시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 집값이 오늘이 제일 싼 것처럼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오늘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제가 개인적인 방법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만약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받아요. 근데 그건 한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그럼 나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여행 가고 싶어. 나 늦잠 자고 싶어. 집에 안 나갈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위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집에 안 나가는 시간도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되게 별거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동네 산책 가는 거 하고 싶어. 글 쓰고 싶어. 뭔가 아무튼 생기는 게 있을 건데 그게 아마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내려놔야 된다는 게 좀 쉬어가도 되거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면 결국 1보 전진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1보씩 매일 가면 되지 굳이 후퇴를 해야 돼? 일상을 돌아보면 1보씩 매일 전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지칩니다 다. 근데 한 번씩 후퇴를 해서 쉬잖아요. 네. 한 번에 두 번씩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비교를 나중에 해보면 쉬지 않고 계속 1보만 간 사람과 네. 쉬었다가 2보 가고 쉬었다가 2보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쉼도 있고 전진도 있는 거예요. 근데 1보씩 매일 가면 쉬는 게 없어. 네. 쉬어야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면 스몰 스텝을 꼭 기억하세요. 작게 시작하는 거 너무 거창하고 큰 것보다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쉬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뜹니다.